인터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어스름타게 되실 땐 1대1이고요. 거품 선수 핑크 색깔 헤란 위치에 있고요. 이에 맞서는 녹색 색깔 저그, 저그 유저 선수 1대1을 만들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사실 1세트도 그렇고 저그 유저 선수가 많이 유리했던 경기 놓친 거고 2세트 같은 경우에도 유리하게 가져가놓고 질질 끌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은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판단에 있어서 지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에 있어서 아직 떨어지신 것 같은데 감이 잘 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잘 찾는다면은 저기 선수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거품 선수가 폼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들고 있거든요. 소극적인 공격 움직임과 너무 이래서 한계도 공략이 완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도 진짜 나온 것처럼 유탈이 굳이 집을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처럼 움직이면서 저번에 맹독충이 같이 달려드는 움직임, 그런 판단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마당 있는 맵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하면서 운영을 갈 생각하고 있죠. 이 맵은 사실 무난하게 사신더블 하는 게 정석적인 맵이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뭐 군단의 심장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요즘 이제 공허에서는 생서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신더블 출발하면서 테크 위주의 유저들을 많이 선택하는 유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저그 유저님도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셨네요. 확실히 테란전 할 때는 앞마당에서 막으시는 게 조금 더 뭐 수월한 게 있나 봐요. 아, 안 잡히려고 건물 지었다가 취소하셨는데 그 과정이 잡히셨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뺐거든요. 일단 한 기밖에 안 잡혔고 돌림까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맹독충인지 빨리 올라갔네. 이거 한 타임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지금 차라리 트리플 가면서 잠깐만요. 이거 보나요? 보죠? 볼 수 있죠? 스피드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돼 지금? 맹독충인지 눌러봤어요 지금? 지뢰포일까 했냐 지금? 뒷마당 오는까지 하긴 했어요. 달려야죠 저기는. 뒤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무조건 달려야죠. 자, 한 타임 달려보고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뒷마당 먹고 운영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벙커 올라가고요. 벙커 두 개. 지뢰. 자, 테란도 트리플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대금주 찔러 넣으면서 오히려 지뢰한테 맞아주면은 될것 같거든요. 오히려 맞아줘야지 대구주가 들어가서 이거 한 방에 안 죽거든요? 자, 이러면서 트리플 직군을 잡고 이러면서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맹독주. 잠깐만, 이거 방금 치료 못 봤어요? 한디. 어? 지뢰 다 잡혔어요? 지뢰 다 잡혔고. 그냥 들어가죠. 아, 음식도 상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일꾼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맹독충 일꾼
이거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막아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워낙 체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좀 돌려줄 수 있죠. 자, 이거 분명 알고 있었는데 지금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지뢰가 이제 한 개씩 오는 거를 커트하기 위해서 늘어났다 내렸다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끌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테라는 지금 벙커라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저거 지금 많이 유리하거든요. 가스도 지금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보니까 자원 밸런스도 안 맞고. 저거가 지금 뭐든지 할수 있어요, 지금. 네. 저가 지금 뭐든지 할수 있는데, 근데 지금 트리플 땅으로 테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거든요. 저거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일단 뮤링링 태클을 타서 견제도 막으면서 무난하게 쿼터까지 필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고, 테라는 이제 죽자 살자 의뢰선 돌려야죠. 의뢰선을 돌려서 피해를 안 주면은 이 게임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숙 좋아요, 반숙 좋아요. 지금 뒤에. 지뢰. 아, 대박. 이거 지뢰도 신경 써야죠. 이걸로는 안 되고 좀더 줘야 돼요. 지금 병영도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트리플도 늘리면서 테라는 많이 회복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조합도 그렇고 병영량도 그렇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견제를 더 돌려야 됩니다. 지금 해병 하나 있는 의뢰선으로 사실 이따가 맹수 쓸 필요는 없었죠. 사실 그냥 저글링으로 때렸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가면 구정이 지금 저거 하나에 끌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본진 중탑도 다 받고 일꾼 피해도 많이 없고 테라이 계속 지금 한 두세 번은 계속 더 일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건잘 잡았네요. 일단 저거가 쿼터를 피면서 저리 뮤링링 한 타임 보면서 교환 해주고 군락 가면서 울타 띄우면은 무난하게 예상이 되는데 멀티가 너무 늦어요.
그러면서 테란이 어쨌든 조합이 불곰 해병 지뢰 의료선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무딩링에는 강할 수 있는데 이제 나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서 커터하고 다크버트 멀티를 동시에 가져가지고 있네요. 멀티가 조금씩 느려요. 이러면 기회를 계속 주는데 업그레이드로 테란이 따가고 있고요. 똑같이 릴업이거든요. 그렇죠. 밑으로 이렇게 돌려야죠. 이런 건 좋은데, 테란도 이제 회복할 만치 해서, 한방 싸움에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가 너무 움츠러있거든요. 군락하면서, 점막도 많이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도 지금 테란이 오히려 앞서갈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저그린 맹독으로 많이 유리하게 시작했는데 어제 테란이 다 따라왔어요. 유달리스크 신경 써야죠. 울트라하고 타락기. 아니, 지금 링링만 있는 거 봤으면 제가 한 타임 잡을 수 있거든요, 테라는? 그렇죠, 나가죠. 양이 상당히 많고, 지금 지뢰도 많기 때문에, 지뢰가 대박을 쳐준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타이밍은 한 번이거든요. 이 타이밍을 견디면은 저그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 이 타이밍을 못 견디면은 테란이 그냥 그대로 쭉 눌린 거고요. 지뢰가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지금 이 교전에서. 지뢰가 한개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울트라. 지금 저그는 이 멀티는 날라가도요. 이 멀티까지 내줄 수 있는데 울트라까지 타임까지 기다려서 했거든요. 이렇게 처음 소모해버리면은 역공을 갈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저그는 다시 멀티를 피고 이쪽 활성화 해주면서 테란이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잘라 먹어야죠. 방금 전에 지뢰가 또 많이 잡히면서 지뢰 양도 줄었기 때문에 지뢰가 사이사이에 지금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가야 되거든요. 해방 다 끊고요. 루선도 커트하고 이대로 쭉 밀면 될것 같거든요. 밑에 지뢰가 밑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뢰가
지금 이런으로써 지금 테란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죽었거든요. 지뢰가 무기였는데 지뢰가 다 죽었고 그 해방도 다 끊겼기 때문에 정력력도 좋고.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테란이 막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저는. 이쪽 멀티 없는 거 확인하면은 본인이 유리하다는 거를 알 거예요. 들어가나요? 울타를 빼야죠, 울타 빼야죠. 지뢰. 빼야죠. 탈기 눌러주면서 링업 맹독이 더 필요해요. 지금 멀티는 편인데 일꾼이 계속 안 붙거든요. 일꾼도 신경 써주면서 붙여야죠. 지금 다시 해방선하고 유령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울트라를 많이 찍는 것보다 차라리 링 맹독을 더 많이 찍어서 한꺼번에 쭉 밀어버리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멀티들 다 확인했거든요. 해방선이 많아요. 11기. 전투. 시작이라도 갖고, 공중. 링하고 울타 더 찍어서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거든요. 타락기 한두 개 던지면서 지뢰 혹시나 있으면 확인해주고.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무지개. 이렇게 2대1이 되네요.